이게 신문대를 다 걷을 수 있는 작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깎으면 뽀얀 살이 나와요. 쇠로, 쇠붙이로 깎으면요, 성분이 떨어진다 해서 약초는 이렇게 대나무로 깎아요. 뽀하니 이렇게 속살이 나와요. 껍질을 벗기면. 그래갖고 예뻐요. 피디님 맛보실래요? 이거요? 예. 어떤 쓰지 않을까요? 좀 쓸 것 같아요. 그죠? 썼다가 끝맛이 달아요. 네. 우리가 키로에 한 8만 원에 팔아요. 키로에 8만 원이요? 네. 그럼 제가 먹은 건 얼마나치예요? 8만 원짜리예요. 좀 더 드실 걸. 아, 이쁘잖아요. 아,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좋은 거 있네. 큰 놈, 크네, 커. 크요? 여기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먹혀요. 이게 이제 신기하니. 오, 다 치웠네. 우와, 와, 와. 크다. 오, 크다. 오, 우와. 아까 6년근보다 더 큰데요? 네. 얼마나 됐을라나? 와, 엄청 크네요. 예, 예, 예. 이 정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한 10년 정도 큰 것 같습니다. 10년이요? 예, 예. 이게 되게... 이제 바로 약입니다. 오. 이게 약이에요. 이 뿌리가 그러니까. 약입니다. 저렇게 자라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심고 수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겠어요. 한번 갑시다. 또 제가 성공해서 또 키운 것이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예, 예, 예. 그것부터 보러 갑시다. 이게 성공 비법, 제 성공 비법요. 자카소입니다. 저기 빨간 자카소 보세요. 아까는 백화수였고 이번에는 네. 자카소. 좀 속이 약간 붉겠죠? 그러게요. 약간 예상하기로는 하수오를 재배하시는 거군요. 이거는 찐이 나오죠. 하얗게 나오죠. 자카소는 찐이 나옵니다. 백화수는 찐이 안 나옵니다. 뿌리에서. 이게 두 가지였다 다른 점입니다. 참 이런 좋은 섬을 제가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섬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무인도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 섬에서 이렇게 백화소 농사 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